아가서 4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아가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매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의미하는 것인지. 내 사랑은 무엇을 보다 진하고 내 기분이 향기는.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 꽃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서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에는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메라와 나도 풀과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예, 오늘은 벌써 이 아가서 4부로 들어가서 이제 성숙한 사랑이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왕은, 물론 여기에 나오는 왕은 솔로몬 왕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은 슬람의 여인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를 이런 상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본문에 왕은 자기가 택한 사랑하는 자에게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 장면이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이 왕이 이 여인에게 요구를 하고 있느냐면은 자신의 삶의 환경에서 이제는 너는 왕에 사는 환경으로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에는 네가 애굽에서 포도원을 지키고 양을 치고 똥을 치고 냄새나는 한마디로 들나귀 같은 이 그냥 가꿈이 없는 그런 여인으로 네가 지냈었다면은 이제 그 환경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왕의 왕궁에서 일어나는 이런 삶으로 네 환경을 이제는 바꾸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왕이 이제 어떤 큰 왕이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처녀들을 이제 신부로 맞으면서 왕궁으로 데려간다면 우리 모습 이대로 데려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영화 같은 걸 봐더라도 왕이 그 이제 진국에 들어가려면은 이제 꽃으로 단장한 그런 어떤 향수 속에 모욕을 단장하고 머리를 꾸미고 이런 일을 많이 하죠. 이 옷을 새로 입히고 또 막 금비녀를 끼우고 막 이 아름다운 이런 걸로 장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장식을 시켜가지고 바로 왕궁에 왕비로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로 바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왕비에 훈련을 시킵니다. 이제 그 들나귀 같이 살던 그 들판에서 마음대로 살던 그때에는 이 말도 언어가 다르겠죠? 말도 어떻게 했습니까? 막 함부로 했겠죠? 그냥 세상 말대로. 그러나 이제 왕궁의 신부를 할 때는 이제는 왕도의 말부터 가르칩니다. 그때는 마마. 전에는
야 왕이 뭐요? 이렇게 하던 것에 마마 이렇게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받고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적응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완전히 훈련시키고 바꾼 다음에 이제는 왕도를 왕비도를 가르치고 이제는 그 왕궁에서 생활할 그런 환경 속에 당신이 어떻게 적용을 하면서 살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맞습니까? 그냥 세상대로 그대로 옮겨서 왕비를 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이 왕과 왕비의 관계가 바로 이 여인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면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 만왕의 왕 되신 주님과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된 우리들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십니까? 먼저는 뭔 훈련부터 받으라고요? 말의 훈련부터 받고 이 몸뚱아리에서 세상 냄새 나는 것을 이제는 향기로운 어떤 향물에 잠겨서 지우기 시작해라 하는 것을 훈련의 과정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처럼 우리들도 정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말을 하는 훈련부터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우리가 때때로는 아이 내가 구원받고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 옛날에 그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못 거쳐 그냥 세상에 이렇게 살아. 이것은 왕비로서 자격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말 표현 이런 것부터 바꾸고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이 하는 말이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에게 두 가지를 요구한다. 그것은 이제는 너의 자신의 삶의 환경에서 왕의 환경으로 이제는 이동되는 삶을 네가 준비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요구 아닙니까? 네가 세상에 들락이같이 살았으면 이제는 왕의 신부로서의 모든 훈련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렇다면은 우리 이제 오늘날 이 신부로서 사는 우리들은 아하 내가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던지 간에 어떤 막말을 하는 인생이 되었던지 간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면 말, 행동, 언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 가면서 훈련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지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는데도 이런 훈련이 되지 않고 바뀌지 아니한다면 과연 그가 왕궁에서 왕비로서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본문에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그녀는 자신의 환경의 산을 넘은 방법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때때로 이건 우리의 표현과 똑같은데 아이 나는 안 고쳤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여인도 애굽에서 포도원을 짓고 그 다음에 목동으로서 막 양들을 키우고 똥을 치고 양을 막 돌보고 했던 그때 자기의 삶을 쉽게 못 고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쉽게 못 고칠 수가 있지만 또 그렇게 어떻게 그 방 고쳐가야 되는지를 모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가 시골에 사는 여인을 왕비로 간택이 되었을 때 그런 자기가 고쳐갑니까? 주변에 상궁들 이런 사람들이 왕의 법도를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가르칩죠. 이제 이 왕궁에 사는 왕비의 법도는 이렇게 고쳐가야 됩니다 하고 자기는 몰라도 주변에 상궁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이 그 삶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고 내 옛날에 그 막 살던 그것을 고칠 수가 없고 내가 어떻게 고쳐가는지를 모를지라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는 먼저 된 선배들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쳐가는 법들을 배워갈 때 우리 자신들도 성숙해 간다 하는 말입니다. 신부로서 왕비로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이제는 배우게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나에게 찾아오는
영광은 뭐냐면 이제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걸 배우지 않으면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 삶을 우리가 고쳐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참된 삶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아 구원받은 성이 누려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처음으로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절절부터 읽었는데 7절을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자, 이 애굽에서 포도원을 짓고 그 다음에 거기 그 뭡니까 이제는 양들을 키우고 이렇게 하던 이 여인이 한마디로 시골 여인이잖아요. 이 시골 여인인데도 그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실제를 보니까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뭐가 없다고요? 아무 흠이 없구나 하고 말합니다. 지금 이 애굽의 포도원지기를 하고 또 이 양을 치던 이 여인이 왕비로서 간택을 받아갖고 돌았을 때 그는 아무것도 경험이 없잖아요. 그리고 입은 옷은 어떻게 보면 추리할 수 있습니다. 추리할 수 있는데 지금 왕은 그 여인을 평가하기를 너는 아무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어떻게 보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로 우리 자신들이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너는 아무 흠이 없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착하고 다시 반복합니다만 우리가 뭔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내게 너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먼저 조금 착한 일 선한 일 봉사 일을 했기 때문에 네가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바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가 의롭다 이렇게 말한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이 왕이 이 여인에게 참 너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제 3자가 볼 때는 그 여인이 지금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흠천지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흠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는 참으로 의로운 자다 흠이 없는 자로다 하고 우리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8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신부야 너는 네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네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릴과 헤므론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신부야 내 신부야 너는 네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네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바논 이 네바논 향나무는 네바논의 그 나무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성전을 짓을 때 썼던 나무들입니다. 이 성전을 짓을 때 그 쓰는 나무가 네바논에서 나오는 나무들인데 실제로 여기에서 내 신부야 너는 네바논에서부터 나오라 하는 말은 실제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도 네바논에서 나온 향나무입니다. 단단한 나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도 네바논에서 나온 나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는 너는 이제 십자가의 구속에서부터 이제 더 한 걸음 더 나오라 하는 그 의미입니다. 네가 평생 십자가에만 매달려 있지 말고 십자가 속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그 속에서 한 단계 나오라고 말해요. 어디로 가려고요? 이제는 부활의 영광 속으로 들어오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우리가 거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하나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작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내 행위가 아무것도 없는 십자가 은혜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나중에 어떤 방종이 나오겠습니까? 아이, 나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은 가게 됐으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든지, 이런 방종의 말이 그래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100%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와서 너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길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너의 행동으로. 이해 가십니까? 이제 나의 삶으로. 그러면서 이제는 거기서 나오라 그 말. 그리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바로 이왕이 함께 걸어가자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신부된 교회를 십자가에 넣는 은혜에서 나와서 이제는 영광의 부활의 소망으로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것을 십자가의 훈련을 통해서 훈련받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훈련을 받죠. 십자가를 통해서 훈련받고 이제는 부활의 소망으로 들어가자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너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눈을 들어라 그 말이에요. 눈을 들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를. 우리 전에 이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귀가 따갑도록 했기 때문에 얼른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만, 엘리야가 엘리사를 훈련시킬 때 처음에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다고요? 길갈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했죠. 길갈은 굴러간다. 애굽의 모든 수치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굴러가라 하는 의미인데, 실제로 이 길갈에서부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도 베델로 같이 갑니다. 그 베델로 갔던 그 엘리야가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인도하신다. 너는 여기 머물라. 내 아버지, 내가 여기 머물 수 없나이다. 나도 아버지와처럼 여리고로 내려가겠나이다. 자, 여리고는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의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이 여리고에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요단. 요단은 죽음의 강이죠. 실제로 요단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는 엘리야야, 엘리야가 엘리사야, 네가 나에게 뭘 요구하느냐? 뭘 내가 너에게 해주랴?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했다고요? 아버지의 영감을 두 배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엘리야가 참 너는 어려운 걸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네가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불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불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내 아버지의 병거야 하고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내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나라로 들어가는 걸 네가 보이느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내 아버지여, 내가 보이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승인 엘리야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가가 보이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 그때 겉옷을 벗어서 던져줍니다. 겉옷을 번져 던져주고 엘리야는 사라지죠.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가 이제는 스승의 겉옷을 입고 스승의 지팡이를 짚고 길갈로 돌아옵니다. 길갈은 십자가로부터 시작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길갈로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막 그 뭐냐 지팡이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어떻게 됩니까? 쫙 가려져서 걸어가고 막 이제 막 기적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사의 삶을 보면은 스승인 엘리야보다 기적을 두 배를 더 행하는 이런 능력의 선지자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엘리사가 이런 능력의 기적을 행하는 아주 힘있는 선지자가 되었던 것은 바로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의 영광이 그에게 보였고 그 마음 가운데 심어졌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들에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수없이 많이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 말이 자주 있어요 없어요? 정말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너희가 눈을 들어서 그분을 바라보라. 그러면 여기서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은 십자가를 바라보라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한참 넘어가는 장면 속에 나옵니다. 그러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말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돌려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영광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가를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형제 자매님들이 차라깨나 십자가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평생 믿음의 진보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들어 그 나라를 바라보라. 자, 그 나라를 바라보면 어떤 것이 보여집니까? 대표적으로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가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사도행전에요. 돌로 쳐 죽였을 때 환경은 어떻습니까? 최악의 환경입니다. 예? 돌이 날라와가지고 왜? 그 이유가 뭔데요?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돌이 날라와가지고 머리서부터 지금 맞아가지고 피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 돌에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용정이 돌에 맞아봤어요? 험하게 사는데도 돌에는 안 맞아봤는가 보네. 돌에 안 맞아봤습니까? 돌에 맞아보신 분. 야, 착하게들 살으셔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돌에 수없이 맞아봤습니다. 이 박이 수없이 터져봤어요. 어떻게 터져봤느냐면, 옛날 그 예수병원 밑에 그 동네가 참 골치 아픈 동네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동네별로 폐쌈이 있어요. 동네별로 폐쌈이 있으면은 또 여기에 심심하면 다른 동네 가서 이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싸움을 걸어. 응? 싸움을 걸어. 지금은 그거가 다 조식이 됐습니다만, 맨놈은 놈들 싼걸자, 엉걸놈들 싼걸자, 뒷걸놈들 싼걸자, 선놈은놈 싼걸자, 이렇게 막 이제 때로 물려가. 그러면 저쪽에서 야 저거 싼 걸로 왔다 해가지고 또 사람을 모아고 해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뭘로 싸우겠습니까? 돌 던지는 싸움을 싸워요. 돌로 이렇게 던지는데 어떤 때는 몰려다가 도망가다 돌려 쫓아가다 도망가다 하죠. 근데 그때 싸우면서 제가 많이 맞아봤어요. 머리가 터져가지고. 근데 이런 돌이 땅 때리면 정신이 삥 돌아요. 정신을 다 아무 돌려갖고 픽 떨어지죠. 그럼 막 피가 막 난장이 되죠. 참 그것도 재밌다고 미친 사람들이 그저 하고 있는데 그 돌로 많이 터져봤어요. 그래서 이 돌로 맞으면 정신이 삥 하면서 떨어지는 걸 경험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야. 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터지고 몸뚱아리가 터질 때 기분이 어떻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지금 아무 생각도 없고 이제 완전히 퍼져 죽을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때 스데반이 돌이 날라와서 이제는 돌무더기에 자기가 쌓이게 되는 그런 데 눈을 들었습니다. 그걸 어디를 봤어요? 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고 딱 주를 봤어요. 주님을 딱 보는 순간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른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스데반이 죽음의 직전에 있을 때는 주님이 벌떡 일어서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그를 앉아서 바라볼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서서 이 스데반에게 힘을 북돋우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스데반아, 지금은 네가 최악의 어려운 힘든 일이지만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있으면 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너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때 이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주신 옆에 서신 주님을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스데반이 보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도다. 지금 환경은 돌이 날아와서 맞아 죽는 죽어가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 환경이 보여요 안 보여요? 환경이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최악의 어려운 환경은 보이지도 않고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찬송가는 잘해요 안 해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노래는 잘해요 안 해요? 저 노래는 그냥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만 보여요? 지금 그냥 고통을 당하는 내 모습만 보이도다. 이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찬송을 많이 만들어왔을 것 같아요. 예? 어려움을 당하는 내 모습, 환경 속에 힘든 내 모습을 보는 도다. 우리는 나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성경은 눈을 들어 위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어려운 환경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이겨나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을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가면 내가 그분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가 마음속에 정해져 버린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과 주님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구속에서부터 이제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라 이 말이에요. 나오라.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 8절을 다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어요? 8절 내 신부야 너는 네바늘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네바늘에서부터 나오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십자가에서부터 나오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라고요? 나와 함께 가자. 아마다와 스릴과 해물은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큰 아웃라인으로는 네가 십자가에서 이제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라 하는 그런 의미고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다면은 여기는 아마나라는 아마나라고 말하고 있죠. 응? 아마나. 이 아마나는 확인하다. 아멘 이런 의미입니다. 확인하다. 아멘. 다시 말해서 곧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곧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스릴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자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아 8절에 아마나와 스릴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스릴은 무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장. 이 무장한다 이런 뜻이고 곧 성령으로 무장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령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성령으로 무장하라 하는 그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에? 성령과 함께하라, 에?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이런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실제로 성령으로 너희가 무장하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성령으로 무장하라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해물은 무엇입니까? 이 헤르몬은 적들을 파괴하다. 이 적을 이기고 승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들을 이기고 파괴하고 승리하다는 뜻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뜻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아주 무서운 짐승들이 등장하고 있죠. 짐승들이 그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보면은요, 그 교회가 우리 주님의 보좌와 교회가 실제로 이제 하늘의 이 보좌 위에 이 하나님의 그 보좌 위에 위치해 있었지만 이제 에베소서 6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는 적들의 활동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다시 반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보면 하늘나라의 보좌의 영광이 쭉 나옵니다. 머리 대신 주님과 이 교회의 영광과 그의 몸과 이런 것들의 영광이 쭉 나오는데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이제는 이 사단의 활동, 적들의 활동이 굉장히 극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교훈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이 길갈에서부터 베델로 올라갔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하나님과 교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는 사람은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여리고로 내려간다고 그랬죠. 여리고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너희는 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라고요? 세상에 내려가서 그들과 싸우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는 적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적들이. 그래서 이 여리고는 적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 적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까딱 잘못하면 그들에게 먹히게 됩니다. 이 사단의 그런 것들에 붙들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의 활동이 극심한데 우리가 여리고에 여리고로 가겠다고 하는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교훈할 때 이 여리고는요 적들이 활동이 심한 곳이지만 전쟁이 또 심한 곳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죠. 이 영적인 전쟁이 심한 곳이지만 승리가 보장된 곳입니다. 어떻게 해야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행할 때만이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들이 심한 여리고의 활동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기겠습니까? 지키겠습니까? 즉시 실패하고 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의 전쟁을 위하여는 베델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입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 싸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백전백승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도 입도 몰라고 아주 세상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이기려고 투막투막 싸움을 해보면 단칼에 우리가 뒤로지고 만다는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너희는 구원받았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수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굴과 표범선에서 내려오라는 말은 곧 적들이 두려움과 공포를 주지만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너희가 승리가 보장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 보면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년을 방황했잖아요. 그죠? 왜 방황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열 사람의 정탐꾼 때문에 43년을 이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열 사람과 그 애굽에서 나온 그대 첫 번째 사람은 43년 동안 광야에서 싹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행하라.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먼저 그랬죠. 이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야에서 다시 태어났는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았습니다. 다른 10명의 족장은 다 죽었어요. 자, 이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기서 나온 2세들과 3세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죠. 뭐라고 명령합니까? 여호수아야,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먼저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들러매게 하고 제일 앞에 세워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일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는 섰습니다. 이 언약궤를 메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믿고 앞에 신뢰하고 싸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냐면 우리는 백전백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앞세워서 나가라 그 말.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메고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맺는데 제사장들이 몇 명이 맺습니까? 꼭 생이 맺듯이 여러 제사장들이 맺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여럿이지만 그 중에서 이 제사장들 중에서도 믿음이 제일 있는 제사장과 없는 제사장이 또 구분되어 있을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기는 맺는데 그 중에 어떤 제사장이 제일 믿음이 좋았겠어요? 제일 앞에 선 사람이야. 한번 보세요. 지금 앞에는 요단강이 새파랗게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앞에 메우고 어깨에 메고 요단강을 걸어라. 그러면서 요단강의 발을 디디라 그랬어요. 자, 이제 여덟 명 이제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앞에 있는 제사장은 이제 이렇게 물이 흘러갈 때 발을 이제 이 강에다 디뎌야 됩니다. 저 뒤에 서 있는 제사장은 앞에 있는 제사장이 빠져버리면 벗어지고 도망가면 살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앞에 있는 제사장은 빠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흐르는데 여기다 하나님을 집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집을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은 쉬워도 우리 형제 자녀들이 걸어가라 믿음으로 걸어가라 하면은 누가 과연 거기다 발을 딛게? 우리 그런 믿음 있는 분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는요. 막상 이런 환경이 오면 우리는 바로 부인하고 도망가 버릴 바입니다. 실제로 이 그 발을 내디는데 제일 앞에 있는 제사장이 이 발을 디디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것입니다. 딱 믿음으로 발을 딱 디디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강이 쫙 쓰더니 쫙 길을 냈죠. 그리고 밑에 있는 물은 싹 빠져버리고 위에 있는 물은 다 미치더니 쫙 바로 어디까지 올라갔죠. 물이 이제 쌓여가지고 그래서 그 강을 건너가는 모습을 볼 때 이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행할 때만이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지만 우리가 똑같이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발을 디딜 수 있는 사람만이 그 나라를 위하여 투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형제 자녀님들이 때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그 나라의 그 영광을 본다면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하나라도 더 투자할 것인가 이것만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으니는 하나도 투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그 주님은 실제로 이제 영적인 싸움의 승리를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그때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된 생명으로 적들의 동태를 정확하게 알면은 적들을 파괴시키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계속 여기에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에게 네가 이 높은 곳으로 올라와라. 이 왕궁으로 올라와라. 그리고 왕궁의 환경에 너는 적응하라 하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 등산을 저는 이게 옛날에는 좋아했는데 지금은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잘 안 된 게. 그런데 실제로 이 등산을 해보면은 이 밑에서 무학산도 마찬가지죠.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보면은 막 길이 막 여러 길이 있죠. 근데 어떤 길은 막 계곡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계곡이 들어가다가 막 막혀가지고 막 이렇게 그 뭐 치고 올라가는 그런 길도 있고 어떤 길은 순탄하게 올라가는 길도 있고 어떤 길은 극경사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등산을 하다 보면 그러면 아 내 길을 잘못 들었는가 보네.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올라가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정상에 올라갔다 해보세요. 정상에 올라가서 밑에를 이렇게 쳐다보면 올라오는 길이 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저쪽으로 올라오는 길, 평탄한 길로 올라오는 길, 극경사로 올라오는 길, 가시밭길로 올라오는 길 다 보여요. 그러면 정상에 올라오면 황자매님 왜 저를 올라오지? 저 가시가 많은데. 근데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저 길로 올라오면 편한데 아이고 좀 돌아서 저리 올라오지? 그래서 우리들은 부활의 소망 속에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부활의 소망 소망이 들어가란 말은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듯이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바라보면 그 길이 어떤 길이 승리하고 어떤 길이 실패할 길인가를 다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위로 올려라 그 말이에요. 이 마음을 위로 끌어올려서 위에서 밑을 보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하라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다른 말로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위에서 아래를 보는 마음이라고 하면 더 쉽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사랑이라는 개념도 인간이 인간을 보는 사랑의 개념과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보는 사랑의 개념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인간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논의 아래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밑을 보는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논의해야 이게 진정한 아카페 사랑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너의 눈을 위로 올려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머물러 있지 말고 부활의 소망으로 올라와라.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서 세상을 바라보라. 그러면 세상이 한눈에 보이고 너희가 어떤 길이 승리할 길이 있는가가
보인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9절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끼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기 보면은 왕이 여인에게 나의 누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신부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말하는데, 왕은 자신의 것들을 이제는 신부에게 알려주면서 이제 네가 나의 신부가 됐다면 너는 나의 가족이다 하는 것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가족. 자, 우리가요 때때로 결혼하기 전에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뭡니까? 남남이죠. 그래 안 그래요? 아직 결혼 신고도 안 했는데 이제 그 어떤 유업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요즘에는 이제 뭐라고 만들어 갖고 법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이 결혼을 했을 때 이제는 신랑과 신부가 뭐 합니까? 공유하죠. 공유. 모든 걸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유한다는데, 여기서 지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하는 말은 왕이 이제 당신이,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왕비로서 이제 이 왕국의 침상에 들어와서 나와 결혼하게 되면 나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으면서 내 것이 곧 이제 네가 정녕 나의 신부가 되었다면은 내 것이 곧 네 것이니라, 그 말이에요. 내 영광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타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그분은 이제 우리와 모든 걸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 당신이 나와 같은 혈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혈족. 하나님의 혈족. 다른 말로 하자면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해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여기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누굽니까? 우리죠. 그런데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에서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동일하게 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셨고 이제 우리들도 그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우리들에게 또 교훈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자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아. 이 자아를 처리함으로 사랑이 성숙해져서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들로 온전히 쏠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 처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하늘로 쏠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완전한 자아 처리가 될 때 사랑이 성숙해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냐고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것들로 쏠린다 그 말입니다.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누이 내 사랑은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은 향기 내 기름의 향기는 가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왕이 여인을 사랑하는 왕이 여인을 사랑하는 표현은 여인이 왕을 찬양할 때보다 훨씬 강도가 높았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1장 2장은 신부가 왕을 찬양하는 노래들이죠. 신부가 왕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여기서는 이제 왕이 신부를 찬양하는 노래들입니다. 이 왕이 신부를 찬양하는 노래인데 실제로 이 왕이 여인을 사랑하는 표현은 여인이 왕을 찬양할 때보다 훨씬 강도가 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내 입술에서는 곧 꽃방울이 꿀방울이구나.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여기 보면은 이 꿀은요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꿀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아시죠? 그 오늘도 내가 꿀 한
한 수저를 먹고 왔는데 그걸 먹고 깜빡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염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수저를 예, 한 수저를 딱 먹었는데 먹고 나서 아 달다 하고 딱 덮었는데 어? 벌들이 이걸 만들 때 얼마나 노력을 했겠지? 그걸 생각하니까 미안스럽더라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 벌들이 이만큼의 한 수저의 꿀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백 번 수천 번을 날아들이죠. 그죠? 그만큼의 헌신과 봉사가 있을 때 이 꿀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근면한 노동과 끈질긴 채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들도 이 말과 표현이 아름다울 때 사랑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혀 밑에 꿀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꿀이 있었다고요? 혀 밑에 꿀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밑에를 하반대로 보면은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의복은 행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행이나 행동. 어제 제가 참 이 옷이 아니라 다른 흰 옷을 입고 이제 그 병원을 갔는데 어저께 이제 빨아서 처음 입고 갔죠. 그래도 명색이 병원에 간다고. 왜 그러냐면 병원에 가면 좀 아는 사람도 있고 인사도 올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근데 참 아침을 안 먹고 가가지고 이제 뭔가 빵을 좀 먹으려고 커피숍에 가서 그 저기 뭐냐 저 예수병원에 거기 가가지고 이제 떡을 먹고 이제 그 우유를 먹고 있는데 아 옆에서 아마 어떤 아가씨하고 아가씨인지 아줌마니하고 그 병원 의사 여자 여의사하고 보니까 뭔 저 돈에 대한 보험이나 이런 거 상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만한 우유를 밀크를 옆에다 놨는데 끝에다 난가려 놨어요. 그때 아이고 저거 위험하다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느끼는 순간 어떻게 해서 팍 쳐갖고 이게 거기서 탁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쳐면서 요리향 쫙 붙어버렸어요. 이 목회자 체면만 아니면 육신이 나와가지고 그냥 한마디 허겄는데 아이고 이것도 주님의 뜻이로다 하고 이제 화장실 가서 싹싹싹싹 덜어가지고 또 막 거기는 그냥 미안하다고 그냥 막 하는데 아 어때요? 미안하다고 하면 뭐 어? 세탁비네 그렇게 하겠어요? 아 괜찮습니다. 참 얼마나 부드럽게 되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그때부터 옷도 못 입고 다니는데 이렇게 벗어져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그 보면서 그 실제로 오히려 제가 화를 내고 있으면 더 안 좋죠. 그런데 이 우리의 이 말의 표현이 그냥 그 참 이 뭔가가 눌릴 때마다 그 이게 조심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내 마음이 어이고 좋은 거 있죠. 그래서 내 입의 말이 아름답게 나갔을 때 오히려 나에게도 뭐가 와요? 기쁨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근데 내 입에서 험한 말이 나가면은 상대방도 험한 말이 돌아오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기분고 보이고 다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선한 말이 나갈 때 선한 말이 되돌아오고 예? 그 다음에 제 마음도 기쁘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실제로 이 꿀은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의 말과 표현도 이렇게 조심하고 또 다듬어지면서 할 때 우리 주님 왕 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 여인의 그 변화된 몸을 보면서 왕이 그를 내가 더욱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한 것처럼 그 여인의 혀 밑에 뭐가 있다고요? 꿀이 있다. 이 말은 말이 정말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하는 그것이 왕이 볼 때 기쁨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거 볼 때 우리들도 말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항상 조심하고 부드러운 말, 좋은 말을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기에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다 했는데 실제로 이 의복은 행위나 행동 곧 외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에 바로 이런 그게 묻어가지고 이제 물로 닦았는데도 마르지 않고 쪼쪼쪼쪼쪼 이렇게 묻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유가요. 그때부터 행동이 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워요. 누가 그것 뭐 당신 뭐 묻었다고 말하지 않을지라도 이상한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집에 가서 벗어내고 갈아입어야 되겠다. 이 생각뿐이 없네. 다른 모든 것이 있대요. 그래서 이 의복은 행동을 제한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벗어서 예? 벗어서 이렇게 가지고 차에다 놓고 이렇게 다니게 되는데 실제로 이 의복은 바로 우리들의 그 어떤 것들을 의복을 나타내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 말과 언어와 행동은 그런 것들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12절에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정원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 정원 꾸민다고 그러죠. 이 정원, 이 동산은 정원을 의미하는데 정원은 주인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죠? 때때로 이 주인이 정원은 그 울타리가 있고 울타리 안에 있는 정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주인을 위해서 정원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주인의 기쁨을 위하여 정원은 존재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정원은 주인의 기쁨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정원은 주인의 기쁨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그러면서 실제로 이 여인을 자기 품에 두고 보고 싶은 왕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또 여기 보면은 이 민수기 19장 15절에 보면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않냐는 모든 것은 부정하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뚜껑을 덮지 않냐고 봉하지 않냐고 이렇게 열어놓은 것은 부정하다고 이렇게 그 민수기 19장 15절에 나와는데 이것은 신부는 완전히 신랑의 기쁨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신부는 철저하게 신랑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때때로 나이가 먹으면 이제 그게 안 되는데 때때로 우리 자매님들을 보면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잃어버릴 때가 많죠. 그래 안 그래? 존재하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사실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남편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말하면 에이 이럴지 몰라요. 이 문제가 있어서 에이 하는 거지 실제로는 남편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눈에 앞에 보이니까 우리 최기동 형제님이 이제 우리 이내자매를 데리자 옷을 좀 사주려고 갔어요. 그런데 봤는데 어 여보 이거 입어봐 저거 입어봐 아 당신은 저게 이쁘겠다 그거 딱 봤다 내가 볼 때 진짜 그런 입은 게 아름답다 그랬어요. 근데 채 이걸 누가 입고 댕겨? 탁 벗어내고 다른 걸 입고 입었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정말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그건 아닌데 하고 신랑이 말했다면은 그것은 가치가 없는 옷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솔로몬 왕과 슬라미아 중에서 왕이 그 왕비가 어떤 옷을 입으면 좋겠다 해서 다 만들어서 입혔는데 에이 이건 나하고 안 맞아요. 다 벗어내고 해봐세요. 나중에 왕한테 뭐 어떻게 된 거세요? 뭔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일 우선 거는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옷을 입으려고 하면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남편은 뭐라고 하든가 말든가 상관없이 이쁘다고 하든지 그냥 안 이쁘다고 하든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꾸 입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별로 좋은 신부의 상태는 아닌 것이죠. 항상 남편이 정말 그게 예쁘다. 그런데 항상 우리 이자매님이 아 이거 당신 그거 당신 예쁘다 난 안 좋아 하고 입으면 나중에 사고 사주고 싶은 마음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요? 아마 사주고 싶은 마음 거는 옷 사러 가자고 하면은 아야야 아마 사주는 그 자체도 싫을 것입니다.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실제로 그래서 항상 우리 신부들은 신랑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지금 그 의미입니다.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다. 이 말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민숙이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않냐는 것은 모두 뭐라고요?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부는 덮은 우물이요 덮은 세미요 이 말은 그 신랑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신부다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들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입니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에 보면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네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여기 보면 너는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 네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물은 깊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내가 5월 달에 필리핀에 갔을 때 그 저쪽에 가뭇대 그 보니까 이제 그 우리 지난번에 수설한 자매 주빌 그 자매 기념으로 수설해서 난 기념으로 한국에서 이렇게 그 헌금한 돈으로 밭을 샀더라고요. 한 1500평 밭을 샀어요. 그러면서 주빌 밭이요. 주빌 저 수술 기념밭. 근데 그게 이제 모임에서 쓰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 우물을 봤더라고요. 제가 우물을, 봉한 우물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깊은지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깊어요. 굉장히 그 깊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우물을 딱 덮어놨더라고요. 맞아, 막 이렇게 먼지가 나오면 안 덮이게 하려고 덮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저 우물이 나오나니까 두레박으로 큰지하니까 한참 이제 뽕당 소리가 나서 물을 길어 올리는 걸 봤어요. 실제로 이 너의 동산은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네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바로 이 우물은 깊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샘은 생동적으로 계속 솟아오르는 힘을 말하고 있죠. 이 맞으면 그 생수는 솟아오르는 거잖아요. 우물은 깊이를 이야기하고 있고 다시 반복합니다. 우물은 깊이를 말하고 있고 샘은 생동적으로 계속 솟아오르는 것을 말하고 있고 네바논으로부터 흐르는 샘은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퍼내며 퍼낸 생수는 시내처럼 계속 흘러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들은 영적으로 깊은 그런 그 도에 들어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깊이를 우리가 끄집어도 그래서 우리 신앙이 그냥 껍질만 딱 벗기면 싹 아닌 거 이건 별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 어떤 형제님은 전주에 있을 때 이래 저는요 제 자신을 볼 때 냄비 신앙이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때때로는 우리가 냄비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냄비가 어떻습니까? 냄비를 끓이면 순식간에 부르르 끓습니다. 놔두면요 부르르 식습니다. 그런데 그 돌솥은 어때요? 천천히 익죠. 그리고 식는 것도 천천히 식죠. 우리 형제 자매들의 신앙은 냄비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돌솥과 같이 신앙의 깊이, 우물은 깊은 우물은 깊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우리 신앙이 깊이 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얇아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하늘에 별도 따올 것 같은 막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그냥 완전히 세상 사람같이 변하는 이것은 정말 냄비 믿음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냄비 신앙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돌솥의 신앙이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런 깊은 우물은 생수의 물은 계속 시내처럼 흐르게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장 16절입니다.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여기 16장은 사랑의 힘과 신부의 반응을 말하고 있죠. 여기 보면 북풍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북풍은 제가 이제 가끔 자주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북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차갑고 이 살을 애는 듯한 그런 차가운 바람을 북풍이라고 말합니다.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우리 일기예보 들을 때 항상 어떻게 합니까?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고압 공기가 예? 남쪽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기압과 마주쳐서 거기서 태풍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 많이 듣죠? 북풍은 항상 북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차가운 고기압입니다. 그죠? 남쪽에서는요? 따뜻한 온풍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북풍은 차갑고 살아있는듯한 바람을 말하고 있고 남풍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상쾌한 그런 바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세상의 삶 속에서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항상 따뜻한 남풍이 불어오기를 원하지요. 예? 그냥 모든 신앙이 탄탄대로고 만사형통이고 순리대로 풀려가는 모든 일이 잘 풀려가는 이런 신앙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차가운 북풍이 몰아치고 때때로는 따뜻한 남풍이 몰려온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상태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굴곡이 굉장히 이렇게 많다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 그분의 동산 안에 영적 과일이 풍성하며 그 안에 과일 향기가 진동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동산 안에 영적 과일이 풍성하며 그 안에 과일 향기가 진동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속사람이 풍성해지니 외부 환경, 곧 북풍이든 남풍이든 그녀의 향기를 널리 퍼지게 하는 데만 사용될 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간단하게 풀어보면 때때로는 어려운 환경이 우리 삶 속에 내 안에 동산에 불어오든지 따뜻한 남풍이 내 마음 안에 불어오든지 간에 내 안에 마음 속에 들어오면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으면 오히려 그런 모든 환경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뭘로 바뀐다고요? 성화되는 삶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실제로 그래서 내 안에는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좋은 이런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면 좋겠죠. 아유, 저 자매님의 삶이 지금 최악인데 저 형제님의 지금 삶은 굉장히 평안할 있고 최악인데 어떻게 저 마음에 정말 저렇게 참된 정말 기쁨과 참된 위로와 힘이 저렇게 솟아날까? 이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바람, 북풍이 불든지 남풍이 불든지 내 안에서 사과향기 드려 향기가 풍겨 나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같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아가서 4장 16절을 이미 깨닫고 그 마음에 송화시키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남풍은 유쾌하고 북풍은 무섭지만 하늘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도 그 다음에 영적 유익이 될 뿐이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5장 1절로 넘어가면은 이 주님이 자신의 동산에 자주 이렇게 드나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여인이 헌신해 있을 때 바로 이 왕이 그 동산에 들랑달랑해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의 몰약, 나의 향, 나의 꿀, 나의 포도주, 나의 친구 주님은 나의 모든 소유를 동산 안에 들여지고 그 모든 헌신으로 헌신의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반복하면 우리들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락날락하시면서 우리들의 신령한 열매를 그분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성장한 영적 성숙입니다. 오늘 이제 그 4부의 성숙한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조명해 봤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런 말씀들을 마음속에 쭉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성숙한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